네, 여보세요? 정세균 네. 국무총리, 연결되시는 비서관님이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 저는 제주도에 있는 이향이라고 하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예. 아니라, 예. 제가 지금 뉴스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예. 지금 행정 긴급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용어 자체가 위헌적인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네. 집회라고 하면은 5개 집회에서 금지 사유가 되지, 이렇게 종교 집회에 대해서는 헌법 37조에 의하면 거기 종교에 대한 집회에 대한 예배 금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헌적인 용어를 함부로 쓸수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헌법에 대해서 아예 기초 상식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헌법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셔서 실수하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점은 사랑의 교회 하나를 지목해서 어제 모든 공무원들을 출동시키시고 또 경찰도 투입하셨잖아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하셨다 하는 부분들은 그 사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저는 하나의 그런 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게 되면은 흥분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 그런 폭력적인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할 뜻이 없이 왔어도 경찰이 그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자기를 향해 있고 그리고 모든 기자가 그거에 대해 취재를 하러 온다고 생각을 하면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요,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요, 지금 긴급행정명령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모든 지금 언론이 교회가 맨 처음에 앞장서 있습니다. 교회를 일부 종교 예배 강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다가만 지금 강행이라고 말을 쓰시는데 그러면 직장 출근 강행, 지하철 운행 강행, 그다음에 음식점 영업 강행, 그다음에 나이트클럽 운영 강행 이런 표현 안 쓰시잖아요. 콜센터 운영 강행 이런 말안 쓰시잖아요. 요양병원 운영 강행 이런 말안 쓰시잖아요. 그런데 특정 교회를 딱 지목을 해가지고 신천지는 교회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기독교라고 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천지랑 지금 교회를 같이 하나로 묶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에 대한 굉장히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 어떤 국민의 국익을 위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기본권 권리에 대한 침해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이라는 게 헌법에 37조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긴급명령이라고 하면은 이게 강제성을 띠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강제성을 띠게 되고, 어쨌든 지금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처음부터부터 막지 못했던 것에는 모든 원인을 지금 다 이쪽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만약에 국론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그리고 지금 모든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혼자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초기서부터 못 맞고 그 많은 복인자들이 퍼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지금 한달 새에 2,000% 이상이 늘어났어요. 맨 처음에 15명인 거 300명 늘어난 거 아시죠? 대구에 묻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퍼센테이지가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종교인에 대한 발생 비율이 5.7%밖에 안 돼요. 사실. 15명인가밖에 안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그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적으로 봤을 때 엄연히 이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집행을 할 때는 미국처럼 만약에 전체 자가격리 아니면 프랑스처럼 전체 2주간 영업 정지라고 했었어야죠. 이렇게 해서 국가 비난 재산 재난 상태라고 했을 때는 기독교 모든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뉴스 자막부터 모든 영상 화면 캡처 처리에 어느 교회가 나옵니까? 사랑의 교회가 나오지요. 그리고 신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두 개가 지금 기독교를 대표하는 데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지금 다 내려 깔아 뭉기는 것은 엄연히 저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오늘 지금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법적인 대응이 어느 근거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먼저 그걸 먼저 본인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했을 경우에 저희 1200만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의 그런 어떤 기본권 침해를 감수해서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고자 한다면 유흥업소도 먼저 단속을 하셨어야 돼요. 저희 그 시청에서 지금 밥 먹고 찍은 사진 올린 거 저희 봤습니다. 그 사람들 2m 간격 유지합니까? 마스크 하나 안 쓰고 소상공인 위안담시고 앉아가지고 축배를 들고 앉아있는데 저희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보고는 2m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해놓고는 자기네들은 그렇게 마스크를 다 벗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언론에다 내보이고 누구를 지금 조심하라고 지금 훈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인 누구를 행정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모든 기독교인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지금 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을 굉장히 지금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욕을 주고 있고 지금 보세요. 많은 호텔과 많은 숙박업들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파티라도 벌려가지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 다닥다닥 모여 앉아서 파티를 합니다. 50명이 전국에서 모여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누구 하나 거기 와서 공문을 내려서 단속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모든 사각지대에 있고 그 사람들도 먼저 단속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뉴스 한 글자 안 나옵니다. 왜? 폭동이 일어날까 봐요.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정성의 문제에 있었을 때 모든 사람이 내가 지금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다 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교회, 사랑의 교회만 가가지고 기자가 들어가고 공권력이 투입이 되고 행정관들이 다 거기 가서 있게 되면은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경우에는 짜여진 시나리오입니다. 일종의. 지금 사랑의 교회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모두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대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특별히 찝어가지고 거기만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교회, 우리 제주도까지 지금 다 그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몇 명이 앉아서 밥을 먹냐? 너희 밥 먹고 있냐 안 먹냐? 너희 2m 앉아있냐? 그런데 목욕탕 한번 가보셨습니까? 목욕탕에 그 무방비 상태에 사람들 사우나에 모여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단속도 안 하면서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거 가지고요. 저는 지금 정세균 총리가 이 나라의 이 모든 행정적인 수반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대표자로서 굉장히 지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중립성을 어길 뿐만 아니라 헌법에 대해서 굉장히 위헌적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좌관님이십니까 혹시? 예, 말씀하십시오. 예, 보좌관님이시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요, 굉장히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강압적인 자세로 계속 나오신다고 하면요, 저희는 종교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불을 태우고 그다음에 그 포크레인을 가져서 문 문들어 버리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친중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데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기대하셔야 될 건 뭘 기대하시느냐? 순교의 각오로 지금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대항하고 맞설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를 탄압하게 될 경우에는요. 그리고 어쨌든 가장 먼저 헌법을 수호하셔야 될 뿐이 헌법에 대해서 전혀 기초적인 지식 없이 지금 위헌적인 그런 용어를 남발하고 계시고 그걸 또 브리핑을 하고 그걸 또 언론에다 내보이고 기독교를 욕보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하겠다. 우리는 마치 바이러스를 뿌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최초의 잘못은 행정실입니다. 정세균 총리입니다.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 저기 추미애 장관이고요. 왜 먼저 막지 못했습니까? 몽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번에 최근에 확진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한 명. 프랑스인 한 명. 처음 초기에 막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이 여태가 발생한 거예요. 자영업자들 지금 다 죽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제가 서 있었는데 3천 명이 앞에 있습니다. 3천 명이. 장사가 하나가 되지를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국론을 분열을 시키고 이렇게 지금 자극적인
그런 모든 대응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그 책임을 다 회피하려고 하신다? 저희들은요, 봤을 때 이분이 지금 굉장히 저는 존경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기업인이셨고 나는 우리 참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독교인,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기독교를 욕보이신다면은 이것은 정말 1200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으셔야 되고 제가 마지막 그 일어서기 전에 지금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굉장히 부당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좀 하셨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강행이라는 그런 용어도 빼주십시오. 그러면 지하철 운행 강행, 그다음에 콜센터 운영 강행 이런 걸 다 쓰셨어야죠. 지금 콜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콜센터에서 그런 많은 확진자가 나왔어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안 쓰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만 이렇게 차별을 하십니까?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차별과 혐오를 없애겠다고. 그런데 지금 차별과 혐오를 어느 단체에게, 특정 단체에게 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 특정 단체를 꼬집어가지고 전체 기독교인이냐, 그렇게 보도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유흥업소 단속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유흥업소 단속한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어저께부터 그거 발표한다고 시작을 하셨는데 공무원들 안 돌아다닙니다. 저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 대책도 제대로 못 세우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금 그 국민을 지금 참고 있어요. 아침 6시부터 줄 서가지고 9시 번호표 받고 5시에 또 타러 가고 그 고생을 시켰으면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다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마스크라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주자 하고 마스크를 만든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정세균 총리는 정말 지금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정부를 돕기 위해서 마스크를 손수 만들어서 그것을 전달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전체를 이렇게 지금 폄하하실 수가 있습니까? 국익에 해가 된다고요? 국익이에요? 우리가 국익에 해를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정부가 다 잘못한 거죠? 엄밀하게 따져보십시오.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저희 제주도에 언제까지 중국인들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우한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6,500만 우한 국민들 한국에 들어왔을 때 뭐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가고 난 다음에 저기 조사됩니까?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전혀 통감하고 못 지게 한다면은 리더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특정 단체에 뒤집어 씌운다는 건 비겁한 행동입니다. 이거 당장 취해 주시고요. 이거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이거 얼른 보도 정정해 주시고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이 지금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이해가 됩니다. 자기 그 담임 목사님이 잡혀가 있는데 정부에 대해서 좋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 안 나오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한테는 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교인들한테 가서 그렇게 상처를 주고요. 이거는 정말 어른으로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행동을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다 품어야 되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 공평해야 되고 어디는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정치인은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게 정치인의 기본 아닙니까? 저는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정말 지금 다시 보게 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되지 않도록 지금 보좌관님 꼭 좀 전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네. 반드시 즉각적인 그런 시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